청진기가 사라지고 개인 맞춤 의료 시대를 열다. 유전체 해독 비용이 지난해 $5,000에서 올해 $1,000로 떨어짐에 따라 $1,000 유전체 게놈 시대가 열렸습니다. 급증하는 유전체 분석을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전체 분석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애트리는 수백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특화형 슈퍼컴퓨팅 시스템 마하를 개발하였습니다. 애트리가 자체 개발한 마하는 유전체 분석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으로 성능 가속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입출력 성능 가속기, 고속 유전체 분석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과 계산 성능 가속 시스템 연결망 기술 등 유전체 분석 성능을 가속화하는 기술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암이나 희귀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사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마하는 유전체 분석 소요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였으며 SSD, HDD 서버의 융합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 소모 전력을 60%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통합 관리 기술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하는 암과 유전체 변이를 연구하는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국제 암 유전체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슈퍼컴퓨터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체 비교 분석을 통해 질병인자를 고속으로 찾아냄으로써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빠르고 정확한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해 신물질, 신약 개발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도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유전체 분석형 슈퍼컴퓨터 시스템 개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NA라는 대규모 데이터, 또 전 국민 대상으로 앞으로 유전체 서비스 시대가 다가올 예정인데 거기 맞춤형 시스템 개발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로는 슈퍼컴퓨팅 시스템 자체 개발 능력을 갖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보면 슈퍼컴퓨팅 시스템 도입국가에서 개발국가로 넘어가는 전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